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회 종류별 칼로리 알아보기. 오늘은 횟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13가지 해산물들의 칼로리를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광어회. 빈혈 예방과 비만 예방에 탁월한 광어회는 100g당 110칼로리입니다. 광어회 진짜 좋아하는데 맛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.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회 중에 하나죠. 두 번째, 참치회. 두뇌 발달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참치회는 100g당 108칼로리. 참치회도 맛있죠. 참치회 맛있긴 맛있는데 좀 비싸요. 맞아요. 세 번째, 해삼. 노화 방지와 신경 쇠약 회복에 좋은 해삼은 100g당 15칼로리입니다. 해삼 맛도 있는데 칼로리도 착하네요. 와사비에 초장 섞어가지고 딱 먹으면 오도보도. 네 번째, 오징어 회. 원기 회복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오징어회는 100g당 89칼로리. 오징어회는 칼로리도 낮고 맛도 맛있고 효능도 좋고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. 쩐덕쩐덕. 다섯 번째, 굴. 피부 개선 효과와 빈혈을 예방해주는 굴은 100g당 68칼로리입니다. 굴! 굴 맛있죠. 여섯 번째, 찐 홍합.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홍합은 100g당 171칼로리. 생각보다 칼로리가 조금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쪄서 그런가? 일곱 번째, 방어회. 노화 방지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어회는 100g당 146칼로리입니다. 방어도 칼로리가 좀 높네요.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 먹어본 사람들의 피셜로는 되게 고소하다고 하더라고요. 여덟 번째, 전어회. 성인병 예방과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전어회는 100g당 157칼로리. 진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회. 그게 전어죠. 네, 이걸 회로도 못 먹어요. 저는 구워서만 먹어봤는데 저도 가시가 너무 많아요. 아홉 번째, 멍게. 노화 방지와 당뇨병 예방에 좋은 멍게는 100g당 78칼로리입니다. 멍게 비빔밥. 너무 맛있죠. 진짜 멍게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열 번째, 전복. 원기 보충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전복은 100g당 79칼로리. 생각만 해도 맛있어요. 전복은 그 오독오독 시키잖아요. 맞아요. 열한 번째, 우럭회.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세포 생성에 도움을 주는 우럭회는 100g당 103칼로리입니다. 광어와 더불어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럭이잖아요. 그쵸. 우럭도 맛있죠. 쫄깃쫄깃 통통해가지고. 맞아. 12번째, 연어회.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장애를 완화시키는 연어회는 100g당 146칼로리. 친구들이 너 그러다가 연어 알 낳겠다라고 할 정도로 연어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는데 또 먹고 싶네요. 13번째, 산낙지. 해독작용과 빈혈을 예방해주는 산낙지는 100g당 60칼로리입니다. 이 아이도 칼로리는 낮은데 맛있고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. 제가 평소에도 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회는 많이 먹어도 뭔가 배가 안 부르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칼로리들도 많이 높지를 않아서 또 한번 먹으러 가야겠어요. 해산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맞아요. 같습니다. 칼로리도 낮고. 다가오는 겨울철 회들 많이 드시겠죠.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